근욱이는 요거 한번 볼까? 자, 근욱이 한번 알파벳 한번 이름 하나씩 불러줘 볼까? A. 알파벳 이름. 이 글자의 이름이 뭐지? B. 그렇지, 그렇게. B고, 그 다음은 A고. Cat. 요거랑 똑같은데, 얘랑? B. B? 그럼 얘는 뭐 하지 또? 얘도 B인데. 자, 얘하고 얘하고 똑같고요. 요 녀석하고, 똑같은 녀석이네. 글자의 이름은 G예요, G. 알겠습니까? 글자 이름 뭐라고요? G. 대문자 알아요? 대문자 G.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다 G예요. 근데 얘는 대문자고, 얘들은 소문자야. 작은 글자, 큰 글자. 그래서 알파벳 이름 다시 불러줄까? 알파벳 이름은 B, A, G. 어, 저기 친구 이름 뭐지? 어, 요쪽에 옆에 같이 앉아. 같이 하자. 자, 그래서 글자 이름 BAG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배우는 건 글자 이름뿐만 아니고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도 배우는 거야. 얘 모여서 무슨 소리 냈나요? 잘 모르겠어. 이거 한번 들어볼까? 무슨 소리 나는지? 혹시 알아요? 무슨 소리 나요, 왜? 다 모여서? 뭐,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선생님한테 배우러 온 거잖아. 선생님한테 나잘 알아요. 이러면서 자랑하러 온거 아니잖아. 맞든 틀리든. 그 영어는 있잖아. 그, 선생님이 먼저 미리 이거, 이 말하기, 말하는 거, 파닉스라는데, 파닉스. 애잖아요. B는 잘 B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일단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Bag, ba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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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 Bag, bag. Bag 이러네. 그러면 얘가 왜 bag 소리 나는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자, 이 글자 이름이 뭐였지? B였죠? B는 소리, 어떤 소리를 갖고 있냐? 얘 착해. 영어는 보면 좀 짜증나는 애들 있잖아. 글자가 뭐 이런 소리 낼 때도 있고 저런 소리 낼 때도 있고 이래서 막 짜증나잖아. 그치? 근데 B는 착한 애야. 소리 하나밖에 없어. B는 B 소리 냅니다. B는 B예요. 자, 그 다음 A는 아까 저기 뭐야 오빠 형할때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A는 좀 짜증나. 욕심쟁이야. 소리 네 개나 갖고 있어. 그래서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를 알려줄게요. A는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가 있는데 에, 아. A, 에, 아.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 에, 아, 따라 하세요. 뭐라고요? A는 A, 에, 아,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속에 있는 A는 무슨 소리가 됐냐면 애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배 됐죠? 배. 브하고 애 합치니까 배 되잖아. 그렇죠? 배. 자, 그다음에 G가 가진 소리. G는 그쥐 같아. 그쥐 같아. G는 그쥐 같아요. G는 뭐 같다고? 그 쥐. G는 뭐 같아? 그 쥐. 그게 무슨 말이냐? G는 그 소리 내거나 아니면 G 소리 냅니다. 알겠어요? G는 뭐 같아? 그 G. 알겠습니까? 자, 두 가지 소리인데 여기서는 뭐가 된거 같아요? 그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겠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죠? 뭐가 됐어요? Bag.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소리가 뭐라고요? Bag. Bag. 그렇죠? 소리가 뭐였더라? Bag. 이제 여러분들 한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Bag이라고 소리 나고 어떻게도 할줄 알아야 되냐면 옆에 연습공 착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거 뭐였더라? 영어로 B.
얘 뭐였더라? A. A. 얘 뭐였더라? G. G.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소리 뭐? Back.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녀석도 만나볼게요. 자, 알파벳부터 불러볼까요? 알파벳. B. E. A, B, C, D. 이 순서대로 하면 알죠. 근데 갑자기 막 뒤죽박죽해서 나오면 모르겠죠. 그러면 안 돼. 뒤죽박죽 나와도 알아야 돼. 얘는 E예요. 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만났던 A. A. 그 다음 R. 대문자 이렇게 생겼죠? 소문자 R. 그래서 B, E, A, R. 따라 해볼까요? B, E, A, R. B, E, A, R. 됐습니까? 자,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어? 뭐라고? 한번 들어볼까? 혹시 알아요? 어? Bear. 그렇지. 얼굴 눈치챘네. Bear. Bear. 뭐라고요? Bear. Bear. 자, 그럼 얘가 왜 bear 되는지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게요. 자,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까 가르쳐줬는데. B. 라 하면 돼. B. B. 자, 그 다음에 EA가 둘이 딱 붙어있잖아? EA가 둘이 붙어있으면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EA는 E, A. EA는 뭐? E, A. EA는 뭐? E, A. 두 중에서 뭐가 됐냐 하면 여기서는 EA가 뭐 된 것 같아요? A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배 됐고요. 그 다음에 R도 착해. R 착하단 말은 소리 몇 개 갖고 있단 말이야? 한 개. 한 개, 그렇지. 얼마나 착해, 그렇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R은 R은 뭐? R 이러잖아 우리, 그치? R 소리 내요. R은 뭐? R. 그럼 R은 R 됐어.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뭐 됐어요? Bear. Bear 됐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친구가 Bear야. 네. 잘 기억해도. 네. 이제 없어질 거야. 알겠습니까? Bear. 없어지면 이제 쓸 수 알아야 돼. 안 돼.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Bear. Bear. 어떻게 썼더라? 알파벳에서 이제 불러주는 거야. B, E, A, E, A, R. 그렇죠. 이게 모여서 뭐가 됐다? Bear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Bear. 거기에서 했는데. 했어. 오, 오케이. 엄마가 다 알려줄 거. 다 알려줬어. 오, 그랬구나. 자, 그다음 알파벳 또 불러볼까요? B. I, 그렇지. B, I, R, B. 아, B야? 얘도 B고 얘도 B야? 네. 너희들 둘 다 BD병 걸렸어. BD병이 뭔 것 같아? B하고 D하고 헷갈리는 병. 자, 얘는? 얘죠, 얘. 그러니까 뭐예요? D죠, D.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따라 할까요? B, I, R, D. 뭐라고요? B, I, R, D. 됐습니까? 자, 그럼 B, I, R, D인 건 알겠어.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를 내는지야. 무슨 소리 내는지 혹시 알아요? 들어볼까요?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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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새.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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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d가 새라는 건 지금 공부해서 목표가 아니야. 얘를 보고 bird라고 소리 낼 줄도 알고 bird라는 소리를 이 글자로 바꿔 쓸 줄도 알아야 돼. 안 보고. 자, 그럼 왜 bird가 되는지 하나씩 볼까? b는 계속해서 착하게도 무슨 소리? b. 이렇게 하고 b라고 한다 했어. b. 다음 i는 얘도 좀 짜증나. a만큼 짜증은 안 나지만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자,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그렇지, I. 대표 소리 E.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I는 뭐? I, E, O. I는 뭐? I, E, O. 중에서 뭐가 됐냐 하면 이게 됐지. 그럼 요까지 소리가 버. 그 다음에 R은 착하게도 항상 어떤 소리? R. R.
그 다음 이거 D였지 D. D도 착해. D는 무슨 소리? 글자 이름이 D였어. 자, 얘 글자 이름이 B니까 B 소리 나지. 그럼 글자 이름 D니까 D 소리 나겠지. D. D. 그러니까 bird, bird가 된 거야. Bird. Bird. 그래서 bird야 얘가. 알겠습니까? 네. 자, bird 이렇게 생겼어. 뭐라고요 얘가 소리가? Bird. 이제 쓸 줄도 알아야 돼. 이거 보고 소리도 내고. 뭐라고요 소리가 뭐였고? Bird였고 쓰는 법은? B. B. I. R. R. D 소리 나는 그렇죠? D.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ird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알파벳 한번 불러줘 볼까요? 크. 알파벳. 그렇지. 맞았어. 아까 그거 맞았어. 좀 이따 해줘. 그렇죠. C. 그다음. A. A. 그다음. P. C, A, 따라하세요. C, A, P. C, A, P. C, A, P. C, A, P. 알겠습니까? 자, 네. C, A, P입니다. 자, 그럼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Cat. 그렇죠. 뭐라고요? 뭐라 하는 것 같아요, 펜? Cat. 그렇죠. Cap. Cap. 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입을 좀 보여줄게요.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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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어떻게 하죠, 선생님 입을?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왜 Cap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C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C는 sk. C는 sk. C는 sk. C는 sk. 두 가지 소리 낼 수 있어요. 자, A 아까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한번 듣고 기억하면 천재죠. 내 이름을 불러줘부터 해줘. 내 이름을 불러줘. A. A. 그렇지. 대표 소리. A. 대표 소리 두 번째. 아, 힘 빠졌어. 그렇죠.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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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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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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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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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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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와우, 빠르지, 선생님. 랩하는 사람 같지 않냐? 랩은 더 빨라요. 랩은 더 빨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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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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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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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E, E, O, I는 I, E, O. 와우! 와, 너 영어 되게 잘하겠다, 너. 예?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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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그럼 하나씩 볼게. C는 sk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고? C는 sk 중에서 k 됐지, k.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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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 A 됐지. 자, P 착해. 오, P 참 착하다. P는, 그렇지. P는 p. P는, P는 p.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Cap. 알겠습니까? 캡도 있고 캡도 있고 컵.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자, 소리가 뭐였더라? 캡. 캡. 어떻게 썼더라? C. C. 그렇지. A. A. D. D. D는 P 소리 나는 P 소리 나는 P. 아, 드라미. P니까 P 소리 나잖아. B니까 B 소리 나고 D니까 D 소리 나고.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건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로 보여준 건데 이게 아까 전에 깔았던 거 있죠? 앱 거기서 하는 거고 근욱이도 마찬가지 이거 앱에서 봤던 거죠? 자, 앱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아, 먼저 이거 계정부터 만들자.